이터러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거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터러벌. 이터러벌은 상당히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터러벌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혹은 그게 뭘까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프로그래밍 공부, 코딩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한 거예요. 코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간쯤 단계에 도달해서 반드시 거치는 게 요 이트러블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트러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레이가 바로 이트러블입니다. 그래서 이트러블 개념 혹은 이트레이션하고 뭐 리컬전 요 개념들이 이제 코딩 중급 단계, 코딩 중급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이에요. 특히 이트레이션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개념인 이유가 요것들이 다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그래밍의 코어 개념, 핵심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은 모든 언어가 다 이 펑셔널 기법들을 다 모든 언어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주요한 언어들이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요 이트레이션과 리컬전이에요. 사실 이트레이션 하나로 코딩의 모든 것, 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수학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수학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라 그러면 집합이에요. 집합론. 제 생각에 그래요. 코딩을 나타내는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트레이션이라고 봐요. 이트레이션. 이트레이션에서 모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가장 기능이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나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개들개들입니다. 개들개들인데 either a value or completion을 기술하는 오브젝트의 개들개들입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내어놓는 개들개들이 바로 이트러블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트러블 하면 array도 이트러블이죠.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의 스트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트러블의 범주에서 이트러블이 표현하는 어떤 한 가지 양식들, 하나의 양식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앞으로 우리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어레이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레이라든가 뭐 리스트라든가 그리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트러블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는데 밑에는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개들개들의 get next i equal 14이 돼 있고 return function get next 이것이 개들이고 개들이고 이것이 개들개들이죠. 개들 개들을 리턴하는 펑션. 그러니까 개들개들 이런 붙인 거예요. 그래서 i equal 14 이게 이전에 밖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안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펑션에 보면은 이제 i가 클로저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여기 클로저 해서 i가 48보다 작다면은 next에다 i를 넣고 i는 i 플러스 2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return 할 때 next만 return하는 것이 아니라 단하고 value의 오브젝트를 return해요. 그죠? 그러니까 a value의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오브젝트 value or completion을 기술하는 오브젝트죠. 단은 false, value는 next 이렇게 리턴합니다. 그런 다음에 return done true. 만약 48과 같거나 크다면은 같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왜냐니까 get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get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척,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걸 production이라고 해요. get은 기본적으로 consumer입니다. 데이터의 consumer.
이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요 녀석들이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얘들은 이제 데이터의 프로듀스. 프로듀스. 프로듀스 데이터의 컨슈머와 이제 프로듀셔 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걔네를 이용 겟 넥스트를 이용하는 측이 이제 데이터의 정확히 말하면 컨슈머가 되겠죠. 여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컨슈머라고 봐야 되겠네. 컨슈머이고 여기서는 통칭해서 얘들을 통칭해서 그냥 데이터의 프로듀스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전체를 그냥 데이터의 프로듀서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겟넥스트 자체는 이게 데이터의 컨슈머인데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과 데이터를 받는 측입니다. 지금 현재는 포 루프죠. 포 루프가 데이터를 받아서 컨솔 로그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이 데이터의 컨슈머가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이 데이터의 프로듀서죠. 여기 그죠? 여기가 프로듀스 때 리턴하는 부분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는 측에서는 데이터를 주는 측이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났는지 어떤지 알 수가 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이겁니다. Done false, done true. Done true라고 하는 것은 재고가 바닥나서 더 이상 줄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요게 개들개들인데 요 개들개들의 전형적인 얘가 바로 iteration, iterable이라고 하는 거고 요 iterabl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수학에 있어서 집합론과 같은 핵심, 코딩의 가장 핵심 개념이 바로 iteration, iterable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iteration이 ES6 자바스크립트 표준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